예선을 돕는 법. 이거 담임 선생님 필수적으로 사소한 다툼이 있는데 이제 바로 화해가 되면 사실 전치 2주가 됐든 뭐 전치 3주가 되면 담임이 해결할 수 없다 이러는데 우리끼리 얘기지만 그거 다 따져. 사실은 전치 2주라는 게 뭐 어떤 게 전치 2주예요?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뭐에 스쳐도 2주다. 뭐만 스쳐도 2주라는 표현이 있는 거? 전치? 바람만 스쳐도 2주다. 근데 그것까지 다 학교폭력으로 하면 생활지도 그냥 아예 경찰을 데려다 놓지? 근데 저 화해 시키는 방법. 그거는 사과의 이런 걸 우리가 별의별 걸 다 가르쳐요. 왜 그러냐면 옛날에 이걸 부모님들이 해주셨어요. 부모님들이 친구들이 싸우면 사과를 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그게 아니라 엄마들이 따로 서로 싸워. 그러니까 사과의 기술을 내 배우질 못했어요. 그래서 이처럼 제가 사과의 기술을 해주셔서 조회수 많은 거 제목으로 보셔야 돼요. 내용 담임선생님께서 이걸 잘하시면 학교폭력 90% 없어집니다. 초반에 담임선생님 사과를 잘 시키면 애들이 더 사실은 비 온 뒤에 땅이 붙는다고 애들이 그러면서 더 성장하거든요. 근데 초기에 이 기술이 담임선생님께서 이걸 잘 가이드를 못 해주시면 정말 학급이 엉망진창되고 특히나 따돌림은 예방할 발생하는 제일 어렵습니다. 담임이 너무 상처받거든요. 사과의 기술. 사과의 또 법칙이. 사과의 기술을 사과하는 법. 여기 지금 제가 파일도 이렇게 한글 파일. 초기에 다툼이 발생하면 바로 선생님은 출력해서 이걸 딱 주셔야 돼요. 애들은 사과할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네이버에 1170 주소를 애한테 싸운 아이에게 가해학교 때린 아이에게 주소를 복사해서 카톡으로 쏴주시면 언제나 네가 3일 이내에 친구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서 그 친구가 너의 사과를 받아주면 이건 담임이 해결할 수 있어. 교과서가 담임에게 준 권한이야. 근데 네가 3일 이내에 사과를 안 하고 친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건 학교폭력적 처치위원회로 해부할 수밖에 없어. 잘 읽어보고 네가 친구에게 사과하는 방법을 잘 살펴보자. 그럼 지가 집에서 또 보겠죠? 유튜브 영상. 우리가 다 아는 덕언 중에 성공하는 사람은 그 순간을 잘 포착하는 사람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타이밍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인데요. 사과를 할 때도 타이밍은 무척 중요합니다. 아무리 적절한 말로 사과를 한다고 해도 타이밍이 적절하지 못하면 진심을 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과를 할 때 가장 적절한 타이밍이란 언제를 말하는 걸까요? 잘못을 저지른 후에 되도록 빨리 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실수 후에 천천히 상황을 정리한 다음에 하는 게 좋을까요? 도무지 답이 뭔지 잘 모르겠죠? 그래서 사과가 어려운 겁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책으로 잘 알려진 블랜차드는 진실한 사과는 우리를 춤추게 한다라는 책을 썼는데요. 진실한 사과는 우리를 춤추게 한다. 근데 제대로 되지 않은 사과는 상대방을 열받아서 돌아가시게 합니다. 담임 선생님들께서 사과의 편지를 써오게 하시잖아요.
그거 그냥 전달해 주시면 제가 올해 파견 나와가지고 별의별 전화를 다 받았는데 사과편지를 받고 애하고 엄마하고 뒤집어져. 그래서 사과편지 받고서 폭대위에 제보를 했거든요. 이런 것을. 그리고 가해 학생은 이렇고 피해 학생은 어떤 기술이 있어야 될까요? 사과를 받아주는 거. 받아주는 건 뭐라 그래요? 용, 오케이. 용서라고. 아니, 도대체, 담임이라는 사람이 이런 것도 애들에게 가르쳐. 왜냐? 페어런팅이 안 되고 있다. 이 시대에. 부모가 부모 역할을 못하는 시대에요. 이해하시죠? 공감하시죠? 이미 그런, 안타까워하기에는 이미 늦어버렸어. 부모가 페어런팅을 못하니까. 누군가가 페어런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가장 적절한 분들이 누굴까요? 그래서 전문 신경정신과 전문의들이 학교가 리페어런팅을 해주셔야 한다. 또 다른 부모 역할. 우리 용서의 기술을 실은 용서가 얼마나 어려운 기술이냐, 용서의 기술이랑 책까지는 없어요. 특히나, 저는 이 책을 어떤 학부모님들한테, 특히 이혼한 학부모, 우리는 이혼할 때 쿨하게 헤어지지 못해요. 왼수를 헤어져. 헤어지면 누구만도 못해? 마음만도 못해. 원수의 화가 가득 채웠는데, 용서의 기술을 제가 학부모한테 선물했어요. 어머니 굉장히 좋은데. 사실 용서야말로 가장 이기적인 행위라고요. 용서가 가장 본인에게 도움되는 이 책의 근본 요지가 영상, 유튜브 영상, 또 이런 걸 여기 지금 그래서 이 주소를 복사해서 이건 피해 학생이에요. 그럼 카페에서 검색하시면 다 나와요. 애가 자퇴를 한다고 알아내죠. 자퇴는 불러하는 방법 없어. 선생님들께서 이것만 잘 안내해 주셔도 학폭의 90%는 줄어들어요. 고종원 씨는 아내가 남긴 유서를 꺼내봅니다. 천주교 부부 모임인 애니에서 자신의 심정을 쓴 것입니다. 이분이 The word no, they can throw a hissy fit for 19 years. 아까 그분은 신창원 우리에서 아내 가족이 몰살잖아. 그 아버지인데 결국 신창원을 용서를 하고 용서하는 기법 여기 좀 영상이 화가 We are always throwing hissy fits at life when it doesn't give us what we want. We are always and only forgiving no. That's what forgiveness is. The question is, can you control your body and your mind? At that point of no. That's what relaxation and meditation are for. 10 seconds of quiet, or 5 seconds of quiet, or 5 seconds of love, or 5 seconds of goodness will calm your body enough so you can. 네,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바쁜 선생님들이, 싸운 아이들, 사과의 기술을 일일이 다 설명해. 용서의 기술을 다, 이거 안 돼. 그러니까, 본인들이, 스스로 본인들이 느끼고